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찬양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네. 관상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네. 귀티가 나는 관상. 그건 어떠한 관상이에요? 네. 진짜 관상은 과학이라는 말을 제가 요즘에 최근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관상은 과학이다라는 말을 하신 분들이 참 일반인들인데요. 근데 그게 관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근데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진짜 관상에 있어서 첫 번째 보여지는 곳이 얼굴이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고 지금 현재 삶이 되게 고단하고 지쳐도 그 관상이 때로는 되게 부유하고 되게 귀티가 나며 뭔가가 되게 관대하고 되게 자비로울 것 같은 그런 관상이 있는 분들을 간혹 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딱 보면 그래도 어쨌든 마음의 여유라는 거를 많이 가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의 관상은 항상 무언가가 쫓기는 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늘 항상 지금은 지쳐 있는데 항상 늘 뭔가가 여유가 있어서 여백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그 모습이 되게 풍미가 있고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걸 연출시키는데요. 관상이 되게 중요하게 자리를 잡는 이유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금전, 뭐 건강, 또한 뭐 명예, 그리고 현재의 위치, 그리고 미래의 어떤 모습, 그리고 어떤 자녀, 뭐 어떤 연애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얼굴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성, 성품 또한 그런 게 관상의 뭐 얼굴의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관상은 변화거든요. 근데 그 변할 때에 본인한테 있어서 제일 필요한 어떤 인위적으로 요즘에는 막 손을 대고 병원에 가서 돈을 주고 고치고 하지만 그래서 그 돈을 주고 고치는 분들은 되게 뭔가가 되게 얼추 비슷한 느낌이 들잖아요. 또 자연적인 것 같으면서 뭔가 또 때로는 인위적이었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보이고 그래서 그런 인위적인 모습으로도 귀티가 나고 그리고 어떤 무언가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연출을 시킬 수 있는 기운만 유지시켜준다면야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인위적인 그런 관상보다는 자연적인 그런 관상의 힘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귀티가 나는 그런 관상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고 그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릴 테니 이 부분을 잘 참고하고 계셨다가 한번 연습을 한번 매일 해보세요. 그러면 이 관상도 굉장히 하루하루 바뀌고 이 관상이 바뀌는 건 최소 환경과 사람이 따라줘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단아하고 차분한 말투 그리고 어떤 음성적인 이 기운 여기에서 나오는 기운이 굉장히 얼굴하고도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매칭이 안 된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되게 귀티나는 관상을 가지고 싶다면 이런 부분을 좀 연습을 할 필요는 있어요. 되게 그 상대에게 비춰졌을 때 되게 단아하고 차분한 말투는 상대를 되게 안정적이게 만들고 그리고 안정감을 심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하면 어느 순간 내 자신도 그 부분에서 숙성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안정감이 가지고 있는 말투로 인해서 내 얼굴에 있는 기운이 좀 나쁜 게 빠져나가면서 부드럽게 다른 어떤 모양으로 둥글둥글한 그런 모양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단아하고 차분한 말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착한 마음가짐입니다. 선심이라고 하죠. 자, 이 두 번째 얘기를 하는 이 부분은 자, 타고날 때 천심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천심이 아닌 일반 마음이었다가 선심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심은 타고난 하늘의 마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마음을 타고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선심하고는 조금 약간 미묘하게 다른데요. 자, 이 착한 마음을 가진 선심을 유지만 시켜주면 되게 관상이 바뀌어요. 바뀌고 그런 부분이 인위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심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용모를 좀 단정히 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비춰졌을 때도 뭔가가
되게 단정하고 차분하고 조금 지적이고 그리고 옷을 입은 옷매무새도 되게 깔끔히 하는 그런 사람. 자,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비춰지는, 보여지는 자태도 되게 곱지만 그로 인해서 되게 좀 너무 과하지 않고 또 덜하지 않은 딱 중간 상태를 유지하는 용모를 단정히 하는 그런 포맹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오는 기운은 상당히 안 좋은 기운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만 유지만 시켜줘도 굉장히 바뀔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이렇게 막 곰팥바닥 뒤집듯 바뀌지 않아요. 되게 천천히 바뀌거든요. 기운은 되게 스무스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근데 이 자연스럽게 바뀔 때는 여러분들이 그 무엇을 따라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인데요. 자, 이 배려하는 마음. 자,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누군가가 시켜서 인위적으로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 항상 남을 배려하고 내가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솔선수범을 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아끼고 남을 아껴주는 사람은 또 상대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내 자신을 굉장히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맥상통하게 이어질 땐 그때는 어떠한 나의 모습이 굉장히 전에 본인 자신이 거울에 비춰졌던 자기의 모습과 이런 모습을 행했을 때 미래의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이 달라요. 그리고 본인이 바라봤을 때의 시점과 남들이 오랜만에 바라봤을 때의 미래의 모습은 되게 철저하게 완전히 다른 모습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관상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또 관상은 1년 12달 안에 이게 전년도 2022년도의 관상과 2023년도의 관상이 철저하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180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늦지 않았고 그리고 나이가 먹었어도 물론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그 과거의 현재를 모습을 유지해왔고 그 자기의 마인드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 물론 어렵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계속 연습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좀 겸손한 자세를 유지한다면 여러분들도 이 귀티가 나는 관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음의 여유입니다. 이 마음의 여유, 그러니까 없어도 없는 사람은 되게 쫓겨요. 조바심도 나죠. 불안하죠. 불안하고 뭔가가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는데도 쫓겨요. 조바심이 나요. 그게 보여요. 성격적으로도 보이고 또 어떠한 뭔가가 사람한테도 조바심이 나는 사람이 있고 뭔가 또 애정결핍이 있는 사람도 쫓겨요. 마음의 여유가 없죠. 네 번째는 뭔가 심리적인 불안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도 여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도 뭔가가 지금 내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되게 불안해요. 무언가로 인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은 얼굴에서도 비춰질 때 되게 나보다도 주위를 많이 의식하고 나 자체 내에서도 풍기는 거를 되게 되게 스무스한 게 아니라 뭔가가 되게 서두르는 것 같고 뭔가가 막 되게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 보여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잘해도 이 마음의 여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관상에서 비춰질 때 흔들거리는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관상학적으로는 이 부분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깨져요. 깨지면 이 부분에서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의 모습 중에서 동공 그리고 이 동공하고 어떠한 이 각이 바뀌는데요. 동공하고 각만 바뀌어도 굉장히 어떤 부티가 나고 귀티가 나는 이런 모습보다는 되게 교활한 이미지, 간사한 이미지, 굉장히 좀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계산적인 이미지, 되게 실속형일 것 같은 이미지 이런 모습을 은연중에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귀티가 나고 어떤 부유할 것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있다라는 것이 충분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귀티가 나는 관상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어떠한 무언가로 인해서 어떤 내가 원하던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그게 금전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간에
자식이든 무엇이든 간에 오복 중에 하나로서의 뷰티가 나는 그런 관상을 가진 사람은 이 오복에 있어서는 하나는 꼭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를 꼭 실천을 하시고 그리고 어려워도 시작이 힘들 뿐인 거지 시작만 해보신다면 두 번째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되게 어려울 것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일이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평범한 무엇도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미래를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되게 굉장히 돈 안 들이고 쉬운 방법이니까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저는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 올려드리는 것이니까 오늘 하루도 이 부분 영상 잘 기억해 두셨다가 꼭 한 번쯤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알찬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